품종이 수입산이었던 복숭아가 국산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천도 복숭아와 같이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면서 골라 먹는 재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권영 기자입니다. 겉은 천도처럼 딱딱하고 속은 황도같이 부드러운 옐로우 드림. 복숭아 특유의 향기가 나면서도 시지 않고 달콤해 망고 복숭아로 불립니다. 신맛 함량은 국내 주요 천도 품종이 0.85에서 0.97%인데 옐로우 드림은 0.25%로 낮습니다. 당도는 13.1 브릭스로 비슷한 시기 출하되는 털 복숭아보다 높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기존 품종보다 달콤함이 더 진해가지고 자꾸 또 먹고 싶은 맛? 닦을 필요, 알레르기 걱정, 먹고 난뒤 쓰레기가 없는 산모 품종이기도 합니다. 7월 초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에 치열한 티켓팅 경쟁에 빗대 복캐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인기입니다. 소비자 추세는 일단 당도 맛입니다. 크기보다는 맛이 좋아야 재구매도 일어나고. 복숭아는 한해 1인당 소비량이 4kg에 달합니다. 2000년 이전엔 등록된 국산 품종이 11개에 불과했고 대부분 수입 품종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250여 개 품종이 출원될 만큼 다양한 복숭아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지 않은 천도 복숭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주력해서 많은 품종들을 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